반갑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노동자 후보로 당선된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당당히 나서신 대한민국 자랑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울산을 갔습니다. 촛불집회를 갔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동구에 큰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올라가거든 정말 대한민국 부끄럽다고 꼭 전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전해달랍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고 쪽팔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모자를 쓰신 파손된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을 간다니까 빨리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가거든 제발 나라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진 몇 명 교체해서 어물쩍 넘어가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전국을 모멸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서진은 교체가 아니라 철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농을 먹고 개인 비서 역할을 했으니 철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이 정부는 내일 모레 31일부터 노동자 구조조정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화학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촛불을 들고 내일도 촛불도 들고 대통령이 해야 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읍시다. 또한 11월 12일 우리 제대로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구판 한번 벌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굿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대동굿을 이 서울 남북판에서 11월 12일 제대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20만이 아니라 30만이 아니라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여서 제대로 된 대동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